그게 고스티든 미라지 스킨이든 플로로 스킨이든 매트릭스 에버든 어떤 소재라 아니면 나이키에서 만든 플라이 니트라든지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착화감에 있어서는 천연 가죽을 따라올 수 없다는 게 이 판토폴로 애들의 기본 신념이에요. 그게 미즈노 애들도 갖고 있는 기본 신념이고 그게 제가 갖고 있는 기본 신념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발이 편하지 않은 축구화는 기본적으로 아무리 뭐 어떤 뭐 밑에 블레이드 타입의 스터드를 만들거나 블레이드 뭐 스터드를 길이를 짧게 했든 길게 했든 스터드 개수를 늘렸든 줄였든 아니면 오퍼를 뭐 초강력 그냥 케블라를 섞든 기본적으로 불편한 축구화를 신을 이유가 없다는 게 판토폴라의 기본 원칙이고 그러한 측면에서 모든 제품이 생산이 되고 있어요. 그게 이 회사의 가장 큰 장점이고 단점이라고 하면 제품 라인업이 생각보다 천연 가죽으로 만들긴 하지만 그다지 예뻐서 지금 현재 젊은이들한테 충분히 어필할 만한 디자인이 아니라는 게 단점이죠. 그러면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드림 제품은 어떤 제품이냐? 판토폴라 제품은 오랫동안 보신 분들한테는 너무나 귀에 눈에 익는 그런 제품이죠. 보시면 예.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드림은 풀 캥거루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탈리아로는 캥거루 C로 시작한 스펠을 썼는데 캥거루를 더 재밌는 거는 여기 그 요 고리 리벳 같은 게 있죠. 여기 신발에 쇠로 되어 있는 사실 이거는 없애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이거를 지금 고집은 하고 있어요. 고집을 하는데 고집을 하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아 제가 살던 부산에 있는 동네 제가 살던 집 바로 맞은편에 맞은편은 바로 그 신발용 고무를 만드는 공장이 있었고 집 바로 뒤가 동그란 그 까만 철로 되어 있는 요거를 만드는 공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 되게 그 웃긴데 그 공장이 꽤 오랫동안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웃이었기 때문에 되게 친했던 분들인데 그 공장 하여간 부산은 그렇게 신발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었어요. 나중에 제 친구도 신발 사업에 뛰어들었었으니까 아, 이 드림 모델의 스터드는 요렇게 생겼습니다. 보이시죠? 예, 보이시고 뭐 특별하진 않아요. 그 스터드 개수가 좀 많고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스터드가 많고 소재가 다른 딱주 딱딱한 페박스 이런 거에 비교하면 조금 더 뭉퉁하죠. 그래서 뭐 풀캥거루 가지고 다른 축구와 달리 이 판토폴로 제품의 장점이라고 하면 요 신발에 지금 텅을 보시면 텅이 있는 요구인한 가죽 그대로 캥거루 가죽이 사용됐지만 여기는 이제 패딩 처리가 약간 라이닝의 패딩 같이 스폰지처럼 되어 있는 천이 사용됐지만 신발의 안쪽 부분에 여기에 들어가 있는 라이닝은 기본적으로 가죽이 사용되고 있어요. 이제 그런 점이 놀라운 거죠. 여기에 보면 이 안쪽에 있는 것들은 다 가죽이 실제로 사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면 이게 분리형 인솔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딱딱하게 붙여놨고요. 옛날 축구화의 전형적인 특징이죠. 아웃솔을 결합시킬 때 어프 아웃솔을 결합시킬 때 여기가 전부 스티칭으로 쭉 되어 있어요. 스티칭 되어 있으면 이제 비가 오는 운동장, 영국 같은 사용이 불편하겠죠. 왜냐하면 무기수면 되니까 이쪽으로. 그런 단점이 있긴 한데 요렇게 축구화를 풀 캥거루 가죽으로 만들었을 때 무게가 어느 정도 되느냐? 290g 정도 돼요. 290g에 300g 정도. 네, 그 정도 되니까 현실적으로 우리가 객관적으로 아 이 무게가 너무 무거운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실제로 발이 편하기 때문에 신으면 체감하는 무게감은 훨씬 더 그것보다는 가볍게 느껴집니다. 그게 그 축구 무게에 대한 어떤 뭐라 그래야 되죠? 객관적인 무게와 실질적으로 체감상의 무게가 다른 것들이 있는데 그런 대표적인 경우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어떤 축구화는 실제 제품의 무게는 굉장히 가볍지만 발을 압박한 요소들이 많으면 실제보다 더 무겁게 느끼거나 훨씬 더 불편하게 느끼면서 무게에 대한 그 발의 감각이 둔해지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비하면 이 축구화는 비교적 실제 무게 제품을 무게를 딱 달면 290g, 300g 그 정도 나오지만 반면 체감상의 무게는 훨씬 더 발이 편하기 때문에 가볍게 느껴져요. 그 다음에 이 축구화를 지금 현재 뭐 프로페셔널 레벨인 선수들이 많이 신진 않지만 하이 아마추어 레벨에서는 얼마든지 신을 수 있는 제품이라는 거는
지금 요 제품 똑같은 게 나온지 모르겠는데 라자린에서 이런 창은 아마 계속 나오긴 하겠죠. 예, 제가 최근에 잘 보지 못했는데 요 정도 형태로 되어 있는 스터드 구조, 그 다음 창의 소재, 그 다음에 가죽의 느낌, 이런 것만 보면 지금 제가 이거 구입하라 그래도 여러분들 뭐 쉽게 사지는 못하겠죠. 잘 안 알려진 제품이니까. 정말 괜찮은 제품인 하나예요. 예. 하나고, 이게 지금 41 사이즈거든요. 41이니까 유럽 사이즈로 41이고, UK 사이즈로는 이게 7인데, 저한테는 커요, 5mm가. 그니까 제가 원래는 40.3분의 2, 3분의 1 뭐 이런 거 아니면, UK 사이즈로 6반을, 천연 캥거루 가지고 대부분 그렇거든요. 이탈리아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제품도, 그니까, 이 제품뿐만 아니라 막 예전에 엘라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디아도라 이런 제품들이 다 255 정도에 해당했는데 이게 그 당시에 없어서 제가 그냥 이걸 산 거예요. 어차피 신을 생각은 하진 않았었고 제품 자체가 궁금했기 때문에 한 10여 년 전에 2000 구입 연도가 아마 7년 아니면 6년 정도 됐을 거예요. 2006년 7년 사이에 구입했던 드림 제품인데 정말 그냥 신발 자체는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모양 그대로 그냥 클래식한 모델이고 그나마 지금은 이제 요렇게 별 세 개가 들어가 있는 그 디자인을 갖고 있지만 과거에 뭐 야신이 신던 신발 아니면 베테가가 신거나 콘티가 신거나 토닝요가 신거나 뭐 그럴 당시에는 이제 이런 건 아니죠. 이런 디자인이라 뭐 그냥 까만색이거나 여기에 이렇게 이상한 요렇게 그 선들이 들어간 거나 있거나 뭐 근데 그런 여러 가지 형태의 디자인들이 있었었는데 브랜드 로고가 확실히 정착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게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대신에 최근에 나온 이제 제가 그 수프레게라 올려드린 이유가 요 제품 리뷰 때문에 올려드린 건데 그 수프레게라 같은 경우는 풀 캥거루 가죽에다가 이건 좀 라이닝은 천연 가죽 되어 있지만 패딩은 전혀 없어요 안쪽에. 그러니까 정말 옛날 축구화처럼 만들어져 있죠. 그러니까 패딩이 두꺼운 패딩이 필요하냐 안 하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비교적 두터운 그 가죽에 두텁게 라이닝이 처리가 되어 있어서 뭐 착용하는데 아무런 문제 없고 실제로 발을 딱 넣어보면 컴포트가 뭐냐 정말 신발이 편한 축구화가 어떤 거냐는 거를 즉각 느낄 수 있어요. 아무런 발에 스트레스가 없도록 하는 그런 제품이에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렇게 스트레스를 줄 만한 요소들이 다 배제가 되어 있으니까 그냥 오로지 좋은 가죽, 좋은 캥거루 가죽에 그냥 스터드가 붙어있는 형태 예, 그런 거니까. 그리고 각 곳곳에 캥거루 가죽 전체를 잘 도포를 해놨고 뭐 인솔도 분리형이 아니고 딱 달라붙어 있어서 뜯어볼 수도 없고 예, 그렇지만 신으면 불편한 점은 전혀 없고 그러니까 이 정도 축구하면 뭐 정말 괜찮다고 해야 되겠죠. 예. 뭐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또 블랙을 좋아하기 때문에 뭐 더 그럴지도 모르겠는데 다시 지금 이 캥거루 가죽으로 되어 있는 제품을 보고 느끼는 건 뭐냐면 아 슈퍼레게라나 아니면 슈퍼스타 2000 모델 그런 거를 다시 한번 구입을 해서 신어봐야겠다. 왜냐하면 이 스터드의 구조는 제가 봤을 때 지금 나오고 있는 다른 브랜드의 FG 스터드 PU 우레탄이 사용되는 스터드보다는 훨씬 더 지면상에서 좀 더 부드러울 수밖에 없고 제가 이런 거는 예전에 이제 로또 때 사용을 해봤기 때문에 이게 어떤 착항을 준다는 건 알고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 축구화가 주는 장점 이런 것들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뭐 가능하다고 하면 수프레게라 제품을 한번 구입하는 만행을 저질러 볼까 지금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아는 분들은 다 아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선뜻 구입해서 신기는 어려운 사실 판타폴로 폴라 제품이 국내 안 들어온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스니커즈류가 국내에 들어와서 그 편집샵 같은 데서는 판매가 됐었었고. 또 국내 업체가 몇 년 전에는 이런 제품을 아마 수입을 해서 판매했던 적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제품 자체가 너무 클래식하고 요즘
젊은 분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제품은 아니어서, 곧, 뭐, 그러니까, 크게 사업적 성공을 거두지 못했지만, 이 제품은 어쨌든 그 여러 가지 형태 모양새 가죽의 앞부 부분 같은 경우도 이제 종 방향의 스티칭 이런 것들은 없죠. 없지만 그 앞쪽에 이제 덧댐 형태로 가죽이 돼. 이게 아주 전통적인 방식이죠. 제가 그 보여드렸던 푸마 예전 모델들 커뮤니티에 올렸던 그러니까 80년대 나왔던 뭐 마라나 수프라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형태의 제품들에서 이제 가죽 앞쪽에 덧댐을 하나 되어 있는 형태. 그다음에 사이드 쪽으로 보면 여기에 옆에 가죽 스티칭의 라인 두 개를 집어넣은 점. 그 다음에, 폴드오버 텅은 이제 이것도 사실은 그, 맞춤형 축구화에서는 자기가 선택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쇼팅을 할 건지, 폴드오버를 할 건지. 이제 이런 것들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또 힐이나 이쪽도 사실은 여기 쪽 부분에 뭐 힐컵은 당연히 이제 플라스틱 같은 게 들어가서 고정시키고, 가죽으로 마감이 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 착용했을 때 어떤 불편함도 없는, 진정한 수제 축구화?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제품 자체가 주는 느낌은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뭐 무게 300g 되는 축구화 이런 축구화를 지금 현재 있는 국내 프로 선수한테 준다고 해도 신지는 않겠죠. 네. 그렇지만 뭐 브라질이라든지 뭐 그런 나라나 이탈리아에 있는 친구들 뭐 그런 친구들이 좀 개색 있는 축구화를 신고 싶다 할 경우에는 선택할 수 있는 제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 뭐 제품은 별로 이제 예를 들면 라자린 제품이냐 소가죽을 사용했느냐 아니면 뭐 캥거루를 사용했냐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가죽 자체 퀄리티가 워낙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신발을 꼼꼼하게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바느질의 스티칭이 그 정말 그 명품 브랜드 보듯이 오차가 없어요. 오차가 없이 정말 균일하게 쭉 이루어져서 미즈노 오사카 공장이 되게 이렇죠. 이런 그 정밀한 그 스티칭 과정을 거치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 축가를 딱 보면 굉장히 단순한 디자인에 아무것도 없지만 신으면 발이 너무 편하니까 아 신으면 축구 잘 되겠다 그런 생각이 절로 들 수밖에 없는 축구화입니다. 그러니까 여유가 되시거나 정말 그냥 발이 편한 축구화를 사고 싶다. 그 다음에 발볼 같은 경우도 꽤 넓은 편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원래 사이즈대로만 그대로 가신다. 천연 가죽을 선택할 때 사이즈를 가신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축구화. 그리고 지금은 거의 다 이제 잊혀진 스타들이지만 감독으로 되게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 아니면 이미 고인이 된 뭐 사람들이 신었던 하나의 전설이라고 할까요? 축구화의 전설 같은 신발이다. 그래서 축구화의 매니아라고 하면 뭐 사서 신든 안 신든 그래도 이 정도 제품 하나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 제품이 과연 어떤 제품인가 하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제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좋은 제품입니다. 오늘은 그 클래식 부츠 시리즈, 신년 시리즈처럼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그러나 사용 경험이 없어서 제품의 만듦새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알기 어려운 제품. 예. 그러나 늘 호기심이 있어서 한 번쯤은 신어보고 싶다. 저게 뭘까 궁금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한 판토폴라도로 제품 리뷰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은 또 다른 제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